안녕하세요. 황천희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경 미카엘입니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기웅 씨. 네. 어렸을 때 혹시 겨울에 뭐 하면서 놀았어요? 겨울에 전 시골에 있었었는데 뭐 얼음에서 이렇게 썰매도 타고 물싸움하고. 네. 썰매 대나무로 만들어서 타봤어요? 대나무로 만들어서 타봤죠. 네, 저도 어제 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대나무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막 서로 밀고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죠. 어렸을 때. 쥐불놀이 해보셨어요? 쥐불놀이 해봤죠. 깡통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예. 막 돌리다가 막 볕이 태워먹고. 많이 태워먹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연은요? 연 날려 연도 보셨어요? 직접 방패연 만들어서 날려보기도 하고 그때 재밌었어요. 저는 연을 한번 날려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 맨날 실패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네. 근데 뭐니뭐니 해도 저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건 할머니와 엄마랑 친척들이 다 같이 마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김장단 그런 거. 아, 김장. 네. 정말 그 집에서의 굉장히 큰 잔치죠. 맞아요. 김장. 절인 배추에다가 무생채랑 뭐 양념 넣고서는 거기다가 나중에 수육까지 넣으면 그 자리에서 막 꿀꿀 말아서 먹는 게 그게 대박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영 씨 모르시죠? 저 지난번에 생태한 마을 와서 김장 같이 했거든요. 맛있었어요. 미안해요. 아, 언제 또 그렇게. 아, 저 생태한 마을 김치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신부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럴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황창희 신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김장김치는 정말 맛있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우리 진영 씨 오늘 요 프로그램 하면서 김치의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맛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조리기능장이자 관광학 박사이기도 하고 전국의 발효 음식과 약손 요리를 연구하고 있는 윤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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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생태마을 주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향숙 율리안나입니다. 저희 주방팀에서는 청국장 생산 또 장 담그기, 김장하기, 또 직원들 식사 준비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저희 팀원들 30여 명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리 전문가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저에게 오늘 콩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맛있는 떨어질 것 같네요. 그렇지. 신부님 오늘 또 살리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우리 생태마을의 겨울나기, 겨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은 보통 이때는 농번기라고 농민들이 많이 노는데 우리는 놀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1년 365일 스케줄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신부님. 아깝다. 이렇게 이제 예쁘게 해갖고 네. 자 입고 90일 배추가 있어요. 손님. 아, 예, 안님. 어때? 교수님께서는 네. 김장하면 네.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김장하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배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김장 그러면 소금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금 하면 1년 12달 또는 하루 3끼 빼놓을 수 없이 상위에 올라오는 게 바로 소금인데 김장철에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추도 중요하지만 배추를 맛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또 소금이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네.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져. 소금. 네. 당연히 배추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못했던. 소금이 중요하구나. 이게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소금이 인류 역사상도 굉장히 네. 중요했어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염분이 한 0.9%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면 바로 죽어요. 맞아요. 벌써 다르시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소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는 김장을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방팀은 물론이고 저기 사무실팀, 또 농장팀, 또 저 멀리 문경팀까지 와서 다 함께 김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장하면 종갓집. 우리 황씨 종갓집에서 잔치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만며느리시군요. 아, 네. 아, 백고기? 네. 근데 이렇게, 이게 소금물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더. 아, 그럼 한번 했다가. 순을 좀 죽이는 거겠죠? 이게 총 8시간, 와, 근데 속이 빈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작년에 고춧가루가 모자라갖고 고춧가루, 이 양념 기본 베이스는 네. 황태 머리, 저기 뭐야, 삶아갖고 그 국물로 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야지 맛, 시원한 맛이 나거든. 아. 그래서 배추는 기본적으로 네. 30일 배추가 있고 60일 배추가 있고 90일 배추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땅에 있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30일 배추는 김장 해봐야 물컹물컹하고 맛이 없어. 저 가을 김장은 적어도 60일 배추가 해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장독에서 꺼내도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거지. 식감이. 그렇지. 신부님, 지난번에 저희 그 산위의 밭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서 배추도 뽑고 그 정말 농약 한번 주지 않은 그런 채소인데요. 생태마을에서 그렇게 재배된 것들로 다 김장을 하시나요? 그럼요. 배추도 우리가 보통 만 포기 정도 심어요. 만 포기. 무는 뭐 한 10만 개까지도 심어요. 10만 개도. 예, 그리고 고추 한 3,000근. 그러니까 단위가 좀 다르죠. 3,000근이면 네. 몇 개예요? 네? 몇 개예요? 3,000근이요? 3,000근이면은 여기 반 정도 찰 거예요. 고추로. 그리고 이제 갓도 직접 심고 대파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나온 걸로 만들어야지 마음이 놓이지 네. 다른 데서 사갖고 오면 마음이 안 놓여 이상하게. 선생님도 직접 농사 지으시는 거죠? 저는 경기도 광주에 가면 물안개 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여름 되면 그 반딧불이 별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반딧불이 네. 날아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이제 네. 저는 이제 그쪽에서 신부님처럼 이렇게 고추를 심고 갓을 심고 이러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가 먹을 고추를 심기는 하지만 고추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야생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 호미를 가지고 나무를 캤던 거, 그 다음에 창가를 가지고 나무를 뜯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이제 사라져 가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다 심어 놨어요. 그래서 다섯 포기를 10년 심어 놓으니까 이제 50포기가 된 것도 있고 또 10포기를 갖다 심어 놓으니까 이제 200포기 된 것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신부님께 이제 분양해 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요. 네. 하고초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 꿀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꽃방망이처럼 보라색으로 이렇게 봄 되면 여름 되면 꽃방망이처럼 이렇게 꽃피는 게 있는데
요만한 꽃봉오리에 호박벌은 이만하잖아요. 호박벌이 오면 이 꽃이 막 이렇게 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꽃을 이렇게 딱 따서 학교 갔다 오면서 쭉 빨아먹으면 단물이 그래, 우리 어렸을 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라져서 그게 없는데요. 아, 농약 쳐갖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다섯 포기를 했는데 지금 한 300포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분양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있고, 진짜. 아니 신부님께서 항상 먹거리 나눔에 대해서 항상 네. 행복함을 느끼면서 사시는데 교수님도 좀 그러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이제 농약 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여섯 명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심은 거는 이렇게 풀하고 같이 저는 풀 먼저 빼고 제 씨앗 먼저 이렇게 심어놔요. 그럼 풀은 어느새 이만큼 커서 얘는 1등을 하고 제가 심어놓은 씨앗은 6등을 해요. 6등을 맨날. 그래서 그냥 그 나름대로는 제가 잘 가꾸죠. 애틋하게 가꾸죠. 그래서 번식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무궁에로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그 애틋함이 느껴지는 네. 그 네. 생태마을에서의 김장도 좀 그랬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애틋하게 네. 김장을 준비했는데 그걸 혼자만 하고 아 미안해요. 신부님께 오늘 꼭 김장김치 먹도록 네. 한번 네. 해봅시다. 그래요. 신부님 정말 그 애틋하게 그 키우신 김장김치 김장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참 나 다른 사람도 참 사 먹고 싶다. 판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원래 20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김치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10kg에 6만 원 정도 그때도 엄청 비싸게 팔았죠. 저는 제가 파는 농산물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절대 가격을 낮추지 않아요. 네. 오케이. 좋아, 좋아. 네, 네, 네. 그래서 뭐 많이 팔을 때는 7억까지 팔았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5만 포기, 6만 포기까지 이 김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썹이라는 게 들어와갖고 이제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공정이 있어요. 공정. 그 공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장도. 그래서 이제 판매는 안 하고 우리 그 잠비아 후원하신 분들이. 한 500분 정도 돼요. 천만 원씩 보내준 분들이 500분 정도 돼요. 그 안에는 뭐 천만 원도 보내주고 1억도 보내주고 5억도 보내주고 이렇게 많이들 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은인들한테 천만 원 어디 봉헌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거의 10년째 이렇게 김장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것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바다만 먹고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바다 먹으면 또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해썹 인증을 받아갖고 다시 건강한 먹을거리를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평화방송 시청자들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깥에서 못 사 먹는 귀한 김치를 나눠받는, 나눠주시는 친정아버지를 모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 처음에 저희 딸아이가 재학 중에 여기 온다 그럴 때는 정말 믿기지도 않았고 진짜 어떻게 얘가 설마 여기 와서 정말 할 수 있을까 해서 작년 1월에 입사해서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게 돼서 지금 많이 놀란 게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올 가을이죠. 김장김치, 가을 김장을 했다고 한번 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김치 맛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먹었는데 겨울 김장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치 진짜 너무 소중하고 맛있는 김치 저희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어 먹고 매해마다 이렇게 깊은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대살림 회원으로 아마 한 6, 7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이스라엘을 도부순례를 따라가게 되었고 2016년에 또 따라가게 되면서 그 잠비아 그 봉사단에 이제 가서 제가 거기에서 그 봉사자들 밥 해주는 역할을 한 달 동안 하고 왔어요. 그 이후에 신부님께서 이제 해마다 김장김치를 배추김치하고 총각김치를 이렇게 박스에 해서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그 김치를 또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고 아 이런 김치라면 정말 사 먹고 싶다. 아 올해도 그 신부님께서 배추김치, 김장김치하고 총각김치를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맛이 있고 정말 친정이 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손수 정말 정성 들여서 보내주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김장 양념은 이양숙 팀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레시피는 내가 내줘요. 아 이제 왜냐하면은 김치에 관련된 이렇게 교수님처럼 책을 써놓은 분들 책을 읽어갖고 어느 재료가 들어가야지 맛있는가 그걸 해갖고 우리 실제적인 준비는 이제 우리 이양숙 팀장이 다 하긴 하죠. 분명히 전문가시라고 했는데 팁을 신부님께서 받는 거였어요? 국가를 국가 연세를 받고 계시잖아요. 황신의 종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농장에서 배추, 무, 갓 이제 이런 재료들을 뽑아오면 김장을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배추 다듬고 또 절이고 씻고 한쪽에서는 또 양념 준비하고 또 저희가 육수를 맛깔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육수는 이제 뭐 황태, 네. 무, 양파, 뭐 다시마 이런 거 놓고 이제 황태 머리입니다. 황태 머리. 네. 그렇게 해서 육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거기다 준비한 양념을 버무려서 이제 김장을 하죠. 근데 저희 기존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고춧가루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옛날 김장의 그 특유의 시원한 맛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고춧가루를 한 40% 정도 줄이고 또 무채를 반은 그대로 넣고 반은 또 갈아서 넣고 이렇게 해서 양념을 했더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을 담그거나 김장을 하거나 하면 항상 신부님께서 맛을 봐주세요. 평가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할까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채를 전부 다 갈아서 양념한 거 하나 그리고 홍시 넣고 양념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와. 예. 어떻게 보면 요리 연구가는 신부님이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장 종류를 이렇게 네. 많이 하니까 그 맛을 알아요. 네. 이게 1년 된 장이다. 2년 된 장이다, 3년 된 장이다 다 알아. 떠마고만 봐도. 네.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이 입맛이 점점 무감각해진다고 항상 맞아요.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은 참 이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네. 저 팀장님, 저희 보통 김장을 하는 날이 굉장히 잔칫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 특별한 음식을 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김장의 꽃 하면 단연 보쌈이죠. 보쌈. 김장을 시작하면 그렇지. 직원들이 보쌈은 언제 해줄 거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할 때 한 번, 또 김장 끝나는 날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네. 특별히 뭐 김장 철학이나 네. 나만의 레시피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저는 김장 철학도 나만의 레시피도 별게 이렇게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요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시 보급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이걸 모두하고 함께 공유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배추가 예전하고 좀 틀려가지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물러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물러지는 경향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양념을 어떻게 만들면 더 좋을까 그 양념 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네. 연구하는 게 제 목적이고 이걸 다시 공유를 하는 게 제 철학이자 지난번에도 네. 또 저기 국회에서 뭘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김장 나눔 만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그 도시 텃밭 도시농업이라고 하시는 그 국회에 텃밭이 있어요. 네. 잔디밭을 깎아내고 거기에다 배추를 또 심으셨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취를 해서 그냥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국회의원들하고 도시농업하고 같이 버무려갖고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김치는 그 나눔이 참 매력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가족들도 맞아요. 나눠주고 맞아요. 가난한 분들도 나눠주고.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그 김치를 담을 때도 그 뭐랄까 그 통에다가 담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요. 네. 이상하게 얘는 눌러 막 아, 한 폭이라도 더 넣으려고 아, 눌러 막 이게 우리네 정서가 아닌가 맞아, 맞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한 폭이라도 더 넣으려고 정말 네, 엄마의 네. 마음처럼 네.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생태마을의 김장이 맛있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추가 달아요. 아, 맞아요. 네, 배추가 달고 황토에서 자란 배추냐 모래에서 자란 배추냐 그 땅에 따라 또 다르고 그 다음에 100m에서 해발 100m에서 담았느냐 300m에서 담았느냐 고랭지 700m에서 키웠느냐에 따라서 맛도 다르고 배추가 또 30일 배추, 60일 배추, 90일 배추가 있어요. 아, 네. 보통 시중에서는 30일 배추를 쓰죠. 그게 빨리빨리 회전이 되니까 네. 우리는 보통 한 70일 배추를 우리는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하 6도까지 견디니까 영하 3도까지는 우리가 놔뒀다가 그때 담그면 아 정말 아삭 다음에 아삭아삭하죠. 다음에까지도. 네. 신부님 그렇게 정말 1년치 농사처럼 김장이 드디어 일주일 만에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저녁 때는 김장 김치가 또 맛있게 올라오겠죠? 그럼요. 네. 뭐 김치가 익은 것도 맛있지만은 새로 담갔을 때 그 맛도 굉장히 좋죠. 네. 아 교수님, 네. 그 김장의 팁을 좀 아실 것 같은데 팁 좀 네. 하나 알려주세요. 팁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요. 배추는 밭에 있을 때는 정말 건강합니다. 네. 근데 배추를 밭에서 걷어와서 우리가 소금에다 절이잖아요. 네네. 절였을 때부터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배추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뺐기 때문에 얘가 시들어졌잖아요. 아, 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얘를 자꾸 물에다가 씻으면서 소금물을 씻겨 나가면서 씻어 건져 놓으면 얘가 다시 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상처가 다시 아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김치를 담게 되면 나중에 물도 많이 생겨나고 물러지는 현상도 생겨나고 또 정월 보름이 지나면 군내 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군내도 나기 시작하고 김치가 검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헹구는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서 그 물에다가 헹궈서 건져 놓으면 상처에다가 다시 약을 바른 거하고 위치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렇게 놓으면 얘가 배추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양념을 했을 때도 양념에다가 싱겁다고 양념을 더 넣지 않아도 되고 소금을 더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안 하고 배추가 살아났을 때 그냥 양념을 넣게 되면 싱거워지니까 어머니들이 소금을 더 넣는다든가 젓갈을 더 넣는다든가 이렇게 김치를 담잖아요. 그럼 이제 겨울에 친구네 집에 가면 A라는 친구네 집에 방 안에 그 김치 냄새, B라는 친구네 집에 젓갈 냄새, C라는 집에 방 안 냄새 다 달라요. 맞아요. 그렇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배추가 이렇게 잘 절여지고 수분이 잘 빠져지면 양념에서 그렇게 과하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황씨 종갓집에서 그 옛날 맛을 지금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비법이 바로 제가 말한 그 비법이에요. 근데 그 잘 절여지면 양념을 그다지 그렇게 많이 넣지 않더라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이런 김치를 담을 수 있는데 배추가 싱거워지니까 양념을 자꾸 욕심을 갖다 자꾸 엎어 넣는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치가 좀 점점 진해지고 텁텁해지고 이렇게 찐득찐득해지고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거니까. 우리가 김치가 한 봉도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그걸 교수님 삼투압 작용하고도 연관이 그렇죠. 있죠. 그게 삼투압 작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두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쏙 빠져듭니다. 어디서 전문가 냄새 안 나요? 아니 어떻게 공기로 나중에 후작업을 한 거를 아시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장 일주일
일이 다 끝났습니다, 신부님. 네, 네. 오늘 저녁 때도 김장 김치가 맛있게 올라오겠죠? 아, 우리 김준영 씨가 김장할 때 못 와갖고 김장 네. 맛을 못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녹화 중에 김치를 주방에 부탁을 했어요. 갖다 달라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보쌈까지 있네. 야, 진영 씨 많이 먹어.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김치는 이렇게 그러니까 쭉 가로로 드셔야지 세로로 잘라서 먹으면은 김치의 맛을 몰라요. 맞아요. 우리 참기를 위해서 먹어볼까요? 원래 내가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요만큼 먹었는데도 맛있네. 아 이제 전문가. 근데 어떻게 하죠? 예? 이 향기를. 이 향기 나나요? 한번 맡아보세요. 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랑 메주를 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발로 밟고 그렇게 메주를 담갔거든요. 근데 생태마을에서의 메주 담그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기계화되고 그렇게 규모가 큰지. 교수님,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눈으로 보고 놀랬고 네. 몸이 또 한번 놀랬고 저희는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콩 삶은 거를 제가 조금 남겨달라 그래서 사실 봤잖아요. 네. 콩이 너무 잘 삶아지. 그래서 황신의 집 장난. 직원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콩 삶는데요. 네. 근데 시집살이는 어떻게? 시집살이 많이 시키시죠, 신부님? 아니 근데 사실은 시집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평균 직원들 나이가 31이에요. 네. 그게 또 남자 직원들이 좀 많고 여자 직원보다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27, 28에 언제 메주를 만들어봐요? 처음 만들어본 친구들이 천복을 타고 났네. 네. 그리고 김장도 자기네들이 하고 그러니까. 또 너무 재미난 건 자기네들이 한 김장을 집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여기 생태마을에 내 아들이 취직해 있어갖고 상추 보내주지, 배추 보내주지, 총각김치 보내주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데도 행복하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도 여기서 쭉 봤잖아요. 네. 직원들 표정이 밝죠. 귀가 입이 저는 이렇게 일자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붙어 있는데 피부색이 하나같이 다 좋아요. 네, 네, 그거 네. 보고 아 여기는 행복한 곳이구나. 제가 그걸 아빠 닮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 닮았어요. 우리가 저기 1년에 메주를 만장 정도 만들어요. 네, 만장 정도 만드는데. 보통 메주를 하는 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죠. 워낙 양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메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청국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청국장하고 메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고를 항상 3만 키로의 재고를 비축해 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부터 평화방송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만장대로, 만 키로대로 떨어졌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은 즐거운 비명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즐거운 비명이라고. 힘들지만은 즐겁다고. 네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패스트푸드와 슬로우푸드 차이예요. 아. 이게 된장 맛있게 익을 때까지 2년의 세월이 걸려요. 2년의 세월이. 아, 2년 동안. 이게 들어가면 2년 동안. 그럼. 2년 후에 이제. 그럼. 바실러스균, 뭐 네. 여러 가지 유익한 균들이 네. 나오는데 또 맛을 내는 데는 2년 정도 되면은 아주 구수한 된장찌개가 나오죠. 아. 아니 저는 이게 기계로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전 맨날 예전에 할머님이 틀에다 밟아가지고 했거든요. 네, 네모난 틀에다 넣어갖고 했는데 와, 지금은 정말. 뭐 시대가 좋아져갖고 거의 무슨 소세지 나오는 것처럼. 좀 두들겨 주세요. 좀 망가져갖고. 근데 색깔이 너무 좋아요, 신부님. 색깔도 좋고. 네. 요게 한 3kg 정도 돼. 이 정도 자르면은 아. 슬로우 아니 어떻게 내주가 이렇게 몽실몽실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단팥빵 냄새가 난다니까. 네. 아, 뜯어 먹고 싶네. 그리고 이거 교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 중간중간에 있으신데 메주를 만드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 메주가 맞아요. 건강하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김장을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야지 아주 맛있는 김치가 나오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통 음식을 지키면서 기분 좋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좋은 건강한 메주를 만들어서 아주 행복해요. 아니,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든 그 이 메주가 보통 된장으로 만든다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보통 우리가 한 250항아리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은 만 한 5,000kg에서 2만 kg. 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된장도 나오고 그 소금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건 나중에 간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된장도 매력적인 거지만 간장이 정말 매력적인 우리나라 소스죠. 예. 그 간장으로 이 나물을 무쳐서 이렇게 살짝 무쳐갖고 먹으면은 그 나물 향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고추장까지 우리가 다 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2년을 숙성을 해야 돼. 그렇죠. 2년을 숙성을 해야지 우리가 제품으로 내보내지 중간에 설 익은 거 내보내면은 예, 고추장 텁텁해요. 간장은 고소한 맛이 안 나요. 짜기만 하지. 이게 익어가야 되는 거야. 맞아. 장은 익는 맛. 뭐 여름 햇빛, 가을 공기, 겨울 추위, 봄 기운 이런 게 다 어우러진 게 된장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어느 분도 생태마을에서 된장, 고추장, 간장 품절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드시고 싶은데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 딱 추워지기 시작할 때쯤에 김장을 담그잖아요. 그래도 김장김치는 바로바로 거기서 이제 방금 먹은 것처럼 먹을 수가 있는데 메주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렇게 추운 겨울날 메주를 만드는 걸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산골 여기 평창만큼 시골인 충남 청양에 칠갑산 밑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근데 거기도 여기만큼 오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나섰을 때 보면 이래요. 이 일이 그 시골 일이라는 거는 이 순서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일이 그 때를 못 맞추면 다 뒤죽박죽돼서 맞습니다. 그 가을 안에 그 일을 다 못 끝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콩바심 해놓고 벼바심 해놓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서리가 이제 세 번 정도 오면 배추가 달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 이제 수분이 좀 빠지고 그럼 그때 김장을 해요. 네, 김장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벼바심 했을 때 그 꺼럭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겨울에 바람 불으면 온 동네가 다 지저분해지니까 그 메주를 쓰면서 그걸 가지고 시나브로 불을 군불 겸 그다음에 퇴비 없애는 겸해서 이제 불을 떼면 6시간 아니면 8시간 불을 맞아요. 떼요. 그러면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6시간은 떼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콩이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네. 잘 깨지게 이렇게 네. 메주가 써지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고 그 재는 이 봄에 다시 거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김장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주를 써놓고 메주를 바라보는 그 농부의 그 환한 미소는 네, 네, 정말 네, 네. 보는 사람도 그보다 더 좋은 명화는 없지 싶어요. 네. 네. 이 김장은 영하 2도에서 네. 0도 사이에 할 때 네. 가장 맛이 좋은 맛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 여름에 하는 김장이 겨울 김장 맛이 안 나는 이유가 온도 때문에 온도 그런 온도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현대식이 돼서 간편해갖고 때가 없어, 때가. 맞아. 정말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없는 거죠. 철이 없어. 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슈퍼에서 사는 된장은 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공장에서 나온 거랑 항아리에서 나온 거랑 맛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공장에서는 염도를 우리가 19에서 21%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염도를 보면은 한 10%, 12%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맛만 나죠, 된장이. 달짝지근해, 된장이. 그래서 그러면은 장이 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뭘 넣어야 되냐면 방부제를 넣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염도로 다 방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음식이거든. 맞아요. 음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찾다 우리 생태마을에 이 된장, 간장, 고추장을 주문해서 드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편지가 와요. 네. 여기 된장, 간장, 고추장, 특히 청국장 먹고 회복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땐 정말 보람이 있고 내가 전통장을 정말 열심히 잘 담궈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교수님 네. 말씀 들으면서 네. 그 이 장이 이 자연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연으로 맞아요. 순화되어 가는 그 네, 과정들. 네, 네. 그럼 그렇다면 그 교수님께서도 그 장을 직접 담그십니까? 저도 장을 직접 담그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고 제가 이제 큰아이다 보니까. 장녀라? 네네. 네.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교수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이만큼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다가 보면, 장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종갓집이거든요. 종갓집인데 어느 날 봄에 메주를 쓰려고 어머니랑 그다음 할머니랑 메주를 닦아가지고 쭉 이렇게 널어놨어요. 널어놨는데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네, 근데 닦았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닦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이렇게 막대기 갖고 이렇게 팠어요. 허옇게 된 게 안 파진 거예요. 허옇게 된 거를 뜬 거예요? 이걸 닦았다고 이렇게도 말리나 참 이상도하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 이렇게 힘들까 봐 제가 삼대기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겸창에다 다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제 나중에는 얼마나 제가 순수한 마음이야. 제가 혼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어른들 네, 입장에서.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우젓도 이거야 먹지. 그다음에 된장도 센 거 안 먹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주도 그냥 못 먹어. 그래서 이거를 장을 담아서 이거야 먹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서. 나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그거를 이제 조금 터득을 했어요. 터득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이게 환경이 바뀌고 주거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집집마다 장단지가 없어지고 장문화가 그래. 없어졌어요. 그렇지, 이제. 그렇죠. 없어졌는데 이제 어느 날 땐가 이제 아기들이 된장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할머니 시골에서 가져온 할머니 된장은 냄새 난다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메주를 담을 때 할머니가 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메주를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귀저귀 갈아두듯이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엎었다 뒤집었다 한 번을 덜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주가 조금 검게 뜨고 수분이 좀 덜 빠지면 메주가 냄새가 검게 뜨는 건 미친
머리 곰팡이가 곰팡이가 그렇게 펴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을 만들면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하니까 마트표 시어머니 된장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된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기들은 그게 된장이 입에 맞는다. 단맛이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황신의 종가에서 그냥 여기 또 그 주부들 많이 모아놓고 한 번 정도는 장강의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제 의견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면은 윤 엄마가 되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뒤집으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열심히 건강하게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소원이라면 소원 있고 앞으로 꿈이라면 꿈인데 제가 이제 발효 음식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굴 주기보다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더라 저는 공유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제 시골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다못해 보름살이 정도는 해보고 그래. 싶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메주를 어떻게 태우고 고추장은 어떻게 담고 또 간장은 어떻게 뜨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김치는 어떻게 담았고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다시 옛날 거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추세인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먼 길 가시면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일주일 살이라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 30명 정도 할머니들만 만나서 제가 기록을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쫙 딱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누가 저 키 작은 저한테 누가 그거를 도움을 주겠냐고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아시는 할머님들 많으시죠?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 근데 네, 그거는 할게요. 진짜 꼭 한번 해서 근데 전국에 그냥 그 젊은 어머니들한테 장은이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더라. 김치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다더라. 저는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미래의 이게 먹거리고 건강이기 때문에 인류잖아 이게. 맞습니다. 인류이기 때문에 저는 남기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교수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저희 팀장님, 그 이 전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월동 준비하시면서 또 매주를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매주를 만장을 만들었는데 매주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매주가 잘 떠야 된장 간장이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주를 정말 잘 띄워야 되는데 만장을 만들면서 아 돌보아야 되는 아기가 만 명이구나. 맞아요. 진작이 많은 자리. 진짜 맞는 진짜. 진짜 진작이 많은 자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잘 맞기 위해서. 대림 시기를 잘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매주를 만들기 위해서 매주에 대림 시기를 잘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덩어리지 뭐 복덩어리. 진짜 든든한 만면우리를 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생태마을의 음식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팀장님께 저도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팀장님 오늘도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럼요. 우리 주방 식구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진영 씨도 아까 김장 김치 맛봤지만 좀 아쉽죠? 아쉬워요. 더 먹고 싶어요. 저는 맛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진영 씨를 위해서 김장 날처럼 준비를 해놨어요. 어머나. 오, 침 나온다. 정말 진영 씨 끼면 되죠? 네. 정말, 같이 먹어요. 네. 정말 신부님에 대한 진영 씨와 저희들의 사랑이 정말 가히 없습니다. 네. 오늘 생태마을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태마을의 겨울나기는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내주고 싶은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월동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따뜻한 겨울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